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네. 오늘 크리스천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2021년 춘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이 좀 성숙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감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감사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좀 실천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감사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바로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빈곤과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풍요와 차고 넘치는 환경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부족한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풍요함을 열어가는 바로 그 변화의 마중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에 응답받아 응답을 거절당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나감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리아가 그 자신의 오라버니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을 간구하고 찾았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오히려 감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의 불씨, 그 씨앗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것이 바울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혀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먼저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그 바울의 경험들이 있었죠.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그 길이 막혀있는 상태. 근데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든 길이 막혀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너한테 가지 못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대신 편지를 쓴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바로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나쁜 환경 그리고 막힌 환경 이것들을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변화시키는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히는 환경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막혀서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그 능력을 주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그 환경을 바꿔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감사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 환경이 감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뭐가 옵니까? 부담이 옵니다. 내 삶은 답답한 거 또는 감사할 거 투성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또 감사라고 한 그런 환경 가운데 감사라고 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의 현상이기도 하지만요 감사는 믿음과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7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바로 서고 그리고 뭐냐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넘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대한 그냥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 감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하나의 훈련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그냥 단순하게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 따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적 훈련의 과정 또는 신앙적 훈련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만만치 않죠? 예. 훈련받는 거 더 싫죠. 감사하라는 것도 좋은데 예. 근데 부담되는데 또 이것은 책임지고 훈련하라니까 더 싫죠. 예.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그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돌아보면 사실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도 합니다. 또 간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렇죠? 그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건 뭡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파트는 뭐 이렇게 두 가지죠. 뭐 좀 더 그 하나를 더 넣는다면 가운데 이제 회개와 뭐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크게는 뭐 하나님을 뭐 감사하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한번 기도는 하시죠. 예. 이 파트에서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러나는 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간구하는 기도가 더 많죠. 예. 그 왜 그래요? 예. 우리한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것보다는 간구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뭐합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에 더 열심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깨어있지 않으면요.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감사할 조건보다 간구할 조건들이 더 많고요. 또 우리도 감사 받은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보다 받고 싶은 것, 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더 이 신앙 믿는다고 하면 뭐에 더 경도될까요?
감사한 것에 경도될까요? 아니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것에 더 경도될까요? 당연히 뒷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깨어서 믿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어느 쪽만 할까요? 감사보다는요? 간구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 그리고 뭔가 채워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하는 시간도 없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그 삶의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제자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세상에게 파송했어요. 이제 파송에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뭘 경험합니까? 네, 마귀들이 항복하는 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와,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요, 막 귀신들도 항복해요. 아,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야,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마. 귀신들이 너희 앞에서 굴복했다고 기뻐하지 마. 어떻게 참 이게 참을 끼는 일이죠. 막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가지고, 예? 막 귀신도 이기고 귀신들이 막 굴복하고 있는 걸 막 경험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날쪄가지고, 와, 선생님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더니,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그런 걸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 정말 이 우리 예수님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정떨어지는, 예? 예,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사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내 이름을 가서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굴복하니? 야, 그렇지, 내가 좀 대단해. 예? 내 이름의 능력을 알겠니? 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이렇게 더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 이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너의, 그러니까 너가 기뻐할 필요가 없어. 이러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감사의 조건이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뭐를 향해서 감사를 향해 나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어떤 것인지 바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감사해야 될 그 조건이 뭐냐,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잘되고 성취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전도하고 들어와서 막 기뻐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한테 줬어. 그러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전혀 없어. 너희가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야. 어찌 보면
그리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해치거나 너희가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승리하는 것에 너무 갈급해하지 마. 너희가 이기는 것에 갈급해하지 마. 너가 뭔가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갈급하지 마. 너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뒤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구원받은 것, 세상에서의 성취.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깁니까? 우린 세상의 성취를 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예수 믿는 자니까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니까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자니까 뭔가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즉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돼서 내가 뭔가 우월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내가 그렇지 믿는 자지, 나는 그래도 능력 있는 자지, 나 잘 믿는 자지, 믿음이 좋은 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더 초점이 맞추셨습니까? 구원받았다고는 사실을 잃어버리고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더 있어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딱 흘러가게 되면서 뭐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어때요?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지게 우리한테 느껴지니까요. 이건요.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은 것을 아 별 의미가 없어. 구원받아서 뭐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삶 속에서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아요. 뭐 때문에요? 성취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세상을 굴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긴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얘기한 건 지금 계속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귀신까지도 우리를 굴복, 우리 앞에서 굴복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더니 예수님께서 뭘요? 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니네가 지금 놓치고 있는 바로 구원받은 걸 기억해.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지.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기억하며 이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을 때 어때요? 나는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바로 새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요. 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주셨는지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내가 승진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 잘 됐어요. 이것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해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볼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는데. 아,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없는 나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았었는데 아 하늘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 순간 내가 어려운 순간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방황하고 있었던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네. 와, 역시 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네. 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과거에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 소득이 이렇게 늘었어요. 내가 승진했어요. 아, 내가 성공했어요. 이런 성과가 있었어요.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감사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합니다. 이런 감사는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신에게 가서 경배하는 자들도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 우리 의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우리가 감사의 삶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사하고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너희 앞에 자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질병입니다. 자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 환경을 보면요, 이런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 네가 사도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말도 잘 못하더라. 야, 아볼로 설교하는 거 봐. 아볼로가 말씀 푸는 거 봐. 기가 막히게 풀고 있잖아. 네가 사도라며 설교도 제대로 못해. 야, 네가 사도야? 너 예수님 만났어? 너 예수님 핍박했잖아. 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너가 어떻게 그 개바 베드로하고 비슷해? 야, 보니까 아볼로는 멋지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함께했고, 야, 너는 병들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꾸부정해가지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네가 사도야? 이러고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 질병, 나는 너희한테 그걸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 앞쪽에 얘기를 해요. 나, 니네가 얘기하는 바울, 아볼로보다 비교한 데는 영적 체험 내가 다 했어. 근데 난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 그래, 난 3층 천도 올라갔었고 내 몸에, 내 몸 밖에 있었던 것들 다 경험했고 나는 너희가 상상 못하는 그 영적인 체험 다 해봤어. 근데 난 그런 거 너희한테 자랑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희한테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어때요? 되게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나 방언할 줄 알아 자랑하잖아요. 나 영적 체험해 봤어 자랑하잖아요. 나 기도 깊이 들어가 봤어 자랑하잖아요. 나 말씀 좀 더 알아 자랑하잖아요. 너 믿음의 체험이 뭐가 있니?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건 난 너희한테 자랑하지 않아. 난 너희한테 자랑하는 건 내 연약함이야, 내 질병이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이면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나의 나쁜 환경, 나의 부족한 환경,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이 질병을 뭘로 표현하면 처음에는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좋은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 아 내가 아프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탄의 저주를 표현하지 않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탄의 저주라고 표현해서 아마 그랬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역하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려고 할 때마다 이 질병이 무참지 않았을까요? 아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막 이렇게 도전하고 나갈 때 이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멈추거나 방해받은 경우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합니까? 사탄의 그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바로 이것을 나쁜 것, 이겨야 될 것, 극복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는 건 뭡니까? 그것이 나의 은혜였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맨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이 자기의 질병에 대한 이해의 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즉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 자신의 믿음이 좀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의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것, 그것이 나한테 왔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건 나쁜 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 나쁜 걸 주시는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더러운 음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나쁜 환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선한 환경을 바꿀 수 있어. 지금 사도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사제의 저주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왔어요. 그랬더니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걸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탄의 저주가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능력을 온전케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환경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환경을 한번 필터링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불어나지 않아서 연약한 것이 내게 감사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믿음이 좋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그 유학 간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른 교회들보다 뭐 청년 숫자보다 이제 그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그냥 뭐 제 생각엔 두 가지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렇게 그 공부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지도하면서 보면 이제 공부하는 길을 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에 이제 편향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은 뭐 저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면서 교수. 그래서 목회를 하는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나도 교수하면서 목사하고 싶은 신앙이 뜨거우면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아요? 막 나도 제가 사역하고 싶어. 나중에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 예? 아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교수하면서 목사해. 아 그거 나빠 보이지 않아. 괜찮아 보여. 예. 그래서 유학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교회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잘 가르친 건가? 못 가르친 건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요 가끔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제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신은 좋겠어. 교수 사모에 목사 사모. 남들은 한 사모 하나 되기도 힘든데 당신은 사모가 두 개잖아.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게 좋은 직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사 사모 얼마나 좋아요. 예. 아무 뭐 교수도 세상에서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 사모 나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 넌 좋겠다.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제 모습 좋습니까? 네? 좋습니까? 네. 맞아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근데요, 제가 이 모습으로 목회하면서 요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멋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남보기에 좋은 모습이 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께서의 제자로 사는 건요, 철저하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런 걸 꿈꾸는 거는요, 믿음 있는 삶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목회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새는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좋은 모습만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답답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대답이 나올 때냐면요, 목사님은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교수잖아요. 안정됐잖아요. 원하는 거 다 성취하셨잖아요. 목사님은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지금 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지금 취업도 안 되고요, 아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안정된 삶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걸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느끼면 그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제치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이면서 교수인. 사모 두 개 다니까 좋은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목사 뛰고 싶은 게 사실 마음이 커요. 요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진짜 많아요. 예, 되게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전 토요일 날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설교 주제 잡으면서 헤매고 다니다가요, 못 잡으면요, 그럴 때 많아요.
저한테 주보 만들면 제가 주보를 많이 아침에 줘요. 거의 요새 그렇게 줘요. 뭐 가끔가다 어쩌다가 일찍 잡히면요 토요일 날 주기도 하는데요. 거의 아침에 줘요. 그러면 가끔 실수도 하고요. 뭐 예? 준비하는 PPT팀이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때마다 사실 전 미안해요. 내가 조금 일찍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다른 목사님처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주면 얼마나 좋아. 토요일 날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거를 저한테 요구하는 우리 저 예배 준비팀도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렇지만 약속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저는 많은 경우에 금토일 거의 몰아서 하고 토요일 날 거의 잠을 많이 못 자거든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건이가 서은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요. 주말이면 또 월요일이면요. 애가 이렇게 입이 나팔돼서 올 때가 있어요. 자기 친구들은 주말에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근데 우리는 간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저는 금토일을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유식집사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저 형제들 예? 결혼해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그 돌보잖아요. 저는요 애들 육아에 신경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처한테 욕먹고 있습니다. 전 토요일에 애들하고 손잡고 나가서요. 쇼핑하고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말에 교수가 시간 좀 여유가 있는데요.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의 모습을 저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찌 보면 내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되게 좀 어려움이 많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좀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진 것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왜냐하면요. 아 교수니까 글 쓰니까 좀 낫겠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이 보통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이야기식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공부해온 게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전 드라이한 글만 써요. 건조한 글. 뭐 제가 공부하는 게 맨날 쓰는 글이 그거예요. 뭐 이렇게 재밌고 수려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네. 근데 그 딱딱한 설교를 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글 쓰는 게 그렇게 안 돼요. 맨날 저는 딱딱한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근데 목사하면서 사실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라는 게 맨날 들어요. 원고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마음에 드는 원고가 별로 없어요. 쓰면서 아휴, 글을 이거밖에 못 쓰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아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고서 책을 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 글 쓰는 게 창피해가지고 책을 못 내요. 근데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자랑해보지 않았어요. 왜? 저는요 그게 창피했거든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아, 목회하면 좀 멋져야 되고, 아, 그리고 좀 당당하게 열심히 뭔가 좀, 어? 여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 청년들이, 아, 저것도 좋은가 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고 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목회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사도바울의 얘기를 보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연약함을 드러내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제 부족함 때문에 제 모자람 때문에 제 믿음에 연약해서 그걸 잘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연약한 게 많습니다.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뿐이죠. 우리가 믿는 자는요, 남한테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요, 남한테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요, 남이 경험하지 못한 연약함, 남이 겪지 못한, 갖지 못한 것들, 남이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고통과 고난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는 자의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 똑똑해, 이거 자랑해요? 나 영적 체험이 많아, 이거 자랑해요? 나 능력 있어,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뭐 자랑합니까? 나 질병이 있어 그래. 나 질병 때문에 무너졌어. 나 질병 때문에 사용 못한 경우 많아. 나 질병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도 해봤어. 근데 난 그 연약함이 나에게 축복이었어.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연약함을 놓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지 못했던, 버려두고 무시하고 원망했던 것들, 그것들 다시 끄집어놓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능력? 승리? 손 놓고 기도했더니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귀신이 다 물러가고, 이런 거요? 이런 걸 좋아하면서, 이런 걸 난리치면서 하는 영성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주는 영성은 어떤 거냐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설명하잖아요.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 우리가 좋은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은 어떤 거냐면요, 나쁜 것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내게 좋은 걸로요, 나쁜 것도 내게 좋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좋은 것은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는 건 어떤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순수한 자예요.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굴 칭찬하냐면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한테는 임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는요. 근데요,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이 좋다는 걸 좋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좋다는 걸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비밀은 뭡니까? 세상이 나쁘다고 하는 것, 세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누구한테 줍니까? 지혜롭다라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한테는 안 줘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줍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 지혜로워, 나 슬기로워, 나 말씀 많이 알고 있어, 나 믿음 좋아, 나 많이 알고 있어 이러고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저 이것이 정답의 믿음이야, 이런 영상이 정답의 영성이야 이러고 외치는 자들, 절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멈춰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아직도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명철함이 나한테 더 필요해요. 나는 너무 모르고 있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나갈 때 이 비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혹시 세상의 지식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거의 믿음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갇혀있는 모습을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갇혀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도 드러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세 번을 기도했지만 이해 안 돼도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과 기도로서 자신을 삶을 계속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 사탄의 사자라고 여겼던 그 질병이 오히려 나의 능력을 온전히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이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바로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도 좋은 걸로 이해하게 되고 그 세상이 원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배양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 희망이 없다고 하죠. 다 답답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어둠 가운데서도요 빛이 있고요, 막혀있는 가운데서도요 길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